자, 수업에 집중도 하시고요. 연애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시고요. 아, 싸움은 끝나고 나서 하시고요. 맞습니까? 헤이, 승빈이 막 눈빛이 막 무서워졌어. 맞습니까? 선생님 연애라뇨?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코끼리들은 채식주의자들이다. 여기에 코끼리 복수로 표현됐으니까 이 문장이 뭐였더라? Vegetarians 하면 되겠죠? Elephants are vegetarians. 맞습니까? 오케이. 채식주의자라고 한 이유가 그 뒤에 문장에 나옵니다. 왜 채식주의자라 했냐면 채식만 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음식의 대부분은 뭐뭐이다. 도전? They Most of the food is 오. Most of their food is 그렇죠. Most of their food is glass 하면 유리 같아. grass. grass. r 소리 내야죠. r이니까. grass. small plant. fruit. plant root. 그렇죠. grass, small plants, fruit and plant root.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래 외우듯이 하고 있진 않으니까 여기에 뭐뭐의 대부분 할때 쓰는 표현이 뭐였다? 뭐뭐의 대부분 most of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란 단어는 they도 있고 there도 있고 them도 있는데 여기에 사용 가능한 건 there죠. 왜냐하면 그들의 음식이니까. 뭐 그래서 most of their fo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ost of 뒤에 단수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한다 했죠. 그래서 다 같이 most of their food i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 and plant root 네, 전부 다 채식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예,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표현은 그들이 꼭 해야만 하는 거, 안 하면 죽는 거 그렇습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할 때 뭘 쓴다? need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그렇습니까? 하다시의 원래 형태를 써야 할 때는 응? 이거 글씨 또 왜 이렇게 나왔어, 이거? 이거 지난번부터 그러네? 오케이,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뭘것 같아? 얘는 몰리야.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치? 뭐, 알았어, 그래. 한글이 왜. 어제도 깨지도 모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얘기할 때, need to 뒤에 동사의 원형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먹다를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다 집어넣었는데, 많이 먹다가 뭐예요? eat, 어찌, a lot이었죠. eat a lot. 그래서 그들이 많이 먹어야만 한다. They need to eat a lot.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먹어야 한다. They need to eat a lot. 그러니까 They need to eat a lot. 그 다음에 그들이 매우 크다. 그들이 매우 크다. They are very big이죠. They are very big. 근데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쓰면 되죠? 여기다 뭐 그렇죠. Because they are very bi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need to eat a lot. They need to eat a lot. They need to eat a lot. 그다음에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because they are very big. Because they are very big. Because they are very bi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보내는데 뭐를 보내냐? 또 이 표현 또 나와. 뭐뭐의 대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요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 A를 어떤 행동하는데 A를 어떤 행동하는데 쓰다 보내다 뭐 쓰다라 그래야 되고 보내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문장의 구조를 통째로 익혀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를 뭐 어떤 행동하는데 씁니다 보냅니다 이런 게 할 때 구조가 뭐였냐 하면 얘가 뭐예요 얘가 그래서 spend A 하고 행동을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죠. spend a doing이라고 해서 spend a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음식을 찾다는 뭐야? 음식을 찾다. Looking for food. 아니, 음식을 찾다. Look for food를 여기다가 알맞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ooking for food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들이 보냅니다. They가 spend 한다. 그 다음에 그날의 대부분 most of the day죠. 하루의 대부분 most of the day. 그래서 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They spend most of the day 뭐 하느라? Looking for food. 됐습니까? 다 같이 They spend most of the day. They spend most of the day. They spend most of the day 뭐 하느라?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food. 다음 문장의 특징적인 것들은 또 꼭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걸 표현할 때 need to 뒤에 동사의 원형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have to do 또 should do 그 다음에 must do 등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다. must 뒤에 동사원형 얘들은 조동사라 했으면 조동사 그 다음에 have to, need to 뒤에 동사원형 써서 해야 된다. 근데 마셔야만 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한 역시란 뜻의 모두 들어간대요. 그래서 they also need to drink 하면 되겠죠. 그들은 또한 마셔야만 합니다.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그 다음에 어떤 물이죠. 어떤 물. 아까 전에 어찌 먹다 했죠. 어찌 먹다. 어찌 먹는다 했어. 어찌 많이 먹다는 뭐였어요. 많이 먹다. eat a lot이었죠. 그러면 많은 물은 뭐야. 많은 물. a lot of water. 해도 되고. much water. 됐습니까. 다 같이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much water. a lot of wat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그들의 코드를 사용한다. 자, 이 코를 가지고 nose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코끼리 코는 nose가 아니고 뭐예요? trunk죠. trunk. 됐습니까? 자동차 trunk처럼 똑같습니다. 소리가 trunk. 그다음에 자, 여기 물을 뿌리다를 바꾸는 거죠. 물 뿌리다가 뭐야? 물 뿌리다. spray water. 근데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기 위하여 하고 싶으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앞에 뭘 쓰면 돼? To spray water. 그 다음에 그들의 입속으로 into their mo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use their trunk. 뭐라고요? They use their trunk. They use their trunk. 왜? To spray water. To spray water. 어디다가? Into their mouth. Into their mouth. 오케이. 그래서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익히고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다같이 Elephants are vegetarians. Elephants are vegetarians. Elephants are vegetarian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자,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뭐 이런 거 여러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다 뭐니까 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였더라? Food is. Most of their food is.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차분차분 가볼까요?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오케이. 그래서 뭐뭐 꼭 해야만 한다. 많이 먹다가 뭐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많이 먹다가 뭔데 그들이 꼭 많이 먹어야만 한다 라는 거 한다 했어요. 그래서 day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들은 많이 먹어야만 합니다. they need to eat a lot. they need to eat a lot. 그들은 많이 먹어야 한다. They need to eat a lot. They need to eat a lot. 그다음에 they need to eat a lot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뭐? Because they are very big. Because they are very big. 오케이. 그다음에 또 그다음 그들이 보낸다. Spend a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냅니다. They spend. They spend. 무엇을? Most of the day. Most of the day. 뭐 하느라?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food. 다같이 They spend most of the day. They spend most of the day. They spend most of the day. Okay,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food. 계속해서 그들은 꼭 마셔야만 합니다. They also need to drink. 저 also를 넣어야 되죠.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무엇을? A lot of water. A lot of wa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 코 노즈가 아니라 했어요. 그들이 사용합니다. 그들의 코를이죠. 그들이 사용합니다. They use their trunk. They use their trunk. They use their trunk.
They use their trunk. 물 뿌리기 위하여 to spray water. To spray water. 어디 속으로? Into their mouth. Into their mouth. Okay. 그래서 지민아 뭐였더라? 네. Most of their food is grass. Root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Okay, 그다음 승빈아, 그들은 꼭 많이 먹어야만 해요. Hey, 그렇지,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They need to eat a lot. 왜? Because they are. 그렇죠. Because they are very big. 그다음 계속해서.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마셔야만 합니다. 많은 물을.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무엇을? A lot of water. A lot of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진빈이 가보자. 그들은 그들의 코를 잘 봅니다. Blow, blow. 속으로? Into their mouth. They use their trunk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이런 것들 이었었고요. 이제 책을 꺼내볼까요? Elephant에 대한 얘기들 쭉 살펴봤습니다. 아, 화금이다, 화금. 화금이 될 것 같아. 화금 5시부터 7시. 일 것 같아, 거의. 그, 검도가 몇 시에 있어? 지나? 6시? 매일 가? 거기 뭐야 수학 몇 시에 마치냐 중등부? 혹시 알아? 아 그래? 아 그래도 봤을 거 아니야? 몰라? 기억 안 나? 오케이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다 같이 dolphins live in the sea. Dolphins live in the sea. 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Dolphins live in the sea. Dolphins live in the sea. They are not fish.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Like lions and dogs. They don't lay eggs. They don't lay eggs. Instead,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ir babies feed on milk. Their babies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From their mothers. They breathe air. They breathe air with their lungs. With their lungs. This is why. This is why. This is why dolphins go above the water. This is why dolphins go above the water every few minutes. Every few minutes. Okay,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그래서 조사하게 됐던 것들. 일단, 더부터 미리 보면, 더의 뜻이 뭐였더라? 이런 다음. 그렇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 비록, 예, 뒤에, 예, 안녕하세요.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와서 합쳐져서,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이 되는 거야.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 그러면, the dolphins live 하면, 비록 돌고래들이 살긴 하지만, 이런 뜻이야. The dolphins live in the sea 하긴 하지만, they are not fish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like의 두 가지 뜻,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뭐처럼도 있고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일 때 그렇다면 반대말은 싫어하다 가 있을 거고 그건 뭐든가요? 그렇지 dislike죠.
그 다음에 like가 오, 승빈이 막 요새 막 무슨 바람 불었어? 어? 막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죠, 잘못 먹은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중학생이 제가 지금 철이 들려고 그러는 거죠, 갑자기. 나 이제 중학생이다 말인 거. 그쵸? 오케이. 자, like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일 때는 반대말은 뭐뭐와 달리죠. 뭐뭐와 달리. 뭐뭐와 달리는 different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라서 얘는 다르고요. 그래서 like가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뭐뭐와 다르게고 얘는 뭐냐면 unlike예요. unlike. 됐습니까? like 뭐뭐처럼,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마를 좋아하면 I'll be like mom 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엄마를 안 좋아하면 I will be unlike mom 하겠죠. I'll be like mom이 뭔 뜻인 거야? 나는 엄마처럼 될 거야 이 말이고. I'll be unlike mom은 뭐예요? 나는 엄마와는 다르게 될 거다. 나 엄마처럼 안 될 거야. I will be unlike my mom.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건지 뭐 마음속에 다 계속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괜히 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like가, 그래서 정리하면 like가 좋아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뭐처럼 되는데, 그렇죠, 싫어하다는 dislike고 뭐뭐하는 다르게는 unlike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가 different 아니에요 했어. 그럼 different를 쓰고 싶으면 different from을 써야 됩니다. different from. 왜냐하면 곧 이제 묻고 갈 거니까 얘기하면 different는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어떤 시죠? 근데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 됐습니까? 오케이. different로 같은 표현,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면 different from 해야 돼. different from. 뭐뭐와는 다르게. from. different 띄우고 from. different from 해야지. 뭐뭐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지인이 덕분에 unlike는 뭐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different from과 같습니다. unlike. 자, hate는 dislike하고 같은 말이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hate하고 dislike하고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싫어하다라는 뜻으로 hate. I hate you. 난 너 싫어. 이런 거죠. I hate you. Okay. 와우. Me too. 하면 되겠죠. 뭐또 그렇게 말이. 내가 먼저 말했어. 됐습니까?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티가 막 나요.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지민아. 너 엄마야.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의 3단 변신 조사해보라 했는데요. 레이의 3단 변신 뭐던가요? 레이드. 오, 그렇죠. 레이드입니다. 자, 뭐 지금 설명 이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조금 어려운 게 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미리 예고편으로 얘기하면 라이란 녀석인데, 라이가 눕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란 거짓말하다도 되고요, 거짓말도 돼요. 내가 눕다란 뜻일 때는 하다시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3단 변신할 건데, 라이가 3단 변신 어떻게 하냐면 라이 뭐? 라이 레이 레인 이렇게 합니다. 라이 레이 레인. 자, 그러니까 얘랑 생김새가 똑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얘는 눕히다, 레이는 눕히다 또는 두다란 뜻이에요. 두다 또는 뭐 놓다, 낫다. 선생님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게 레이란 말.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게 레이라고 하는 말. 레이. 레이. 내가 누구면 그건 내가 라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뜻이 어때? 비슷하단 말이야. 라이는 눕다고 레이는 눕이다, 두다야. 뭐 이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차피 중학교 가서 할 거. 선생님은 뭐 선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한 학기 선행 정도는 필요해. 한 학기 선행은. 근데 보면 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뭐 문제 풀고 이런 거는 선생님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nstead of 뭐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여기에 instead의 뜻은 대신에도 대신. 이거는 좀 이따가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의 뜻. 그 다음, with에 대한 얘기. 지민아, 여기에 with 일단 세 가지 뜻 뭐가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써서,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써서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를 가진. 그래서 이런 뭐뭐를 가진 이란 뜻으로서 뭐 a girl with pretty fac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제 또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A girl with pretty face 한 뭐예요? Ugly face.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A girl with ugly face.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는 많이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지민아 무슨 뜻이지? 그렇죠. With their lungs. Lung의 뜻이 뭐예요? 폐, 허파, 여기 있는 거 있죠? 됐습니까? 이 속에, 갈비뼈 속에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숨을 쉴 때 필요한 거죠. 물고기들은, lung 대신에, 예, 안녕히 가세요. lung 대신, 그렇죠. 아가미를 갖고 있죠, 아가미. 그렇죠. 오케이. 숨 쉴 때 필요한 건 지느러미가 아니고 아가미죠, 아가미. 됐습니까? 아가미가 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왜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입으로 물을 빨아들이죠. 그렇죠.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아가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 가져갑니다. 모세혈관이 뭐 작은 혈관들을 얘기하겠죠. 걔들이 아가미에 막 있다가 물 속에 들어있던 산소를 막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산소가 없는 물이 여기 아가미 속에 남겠죠. 그럼 아가미 뒷부분 이렇게 열어서 그 물을 뒤로 배출해 버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입을 벌려서 또 빨아들이고 배출하고 계속 해야죠. 우리 계속 숨 쉬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뭐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dolphins live 했죠. 누가 비록 뭐 하지만 돌고래들이 비록 살고 있긴 하지만 어디서? In the sea, 바다에서. They are not fish. 그들은 물고기가 아니다. 됐습니까?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죠. They are mammals. They는 뭐 대신 왔냐면 dolphins 대신 왔겠어요. Dolphins are mammals. 돌고래들은 뭐다? 포유동물들이다. 포유류다. Like lions and dogs. 뭐같이? 사자나 개같이. 됐습니까? 또 있잖아. 사자는 뭐예요? 사자? 사자 포유 동물. 예? 호랑이 뭐예요? 아, 자, 알겠습니다. 자, 쭉 오른 뭐 얘를 뭐 원생 동물, 뭐 환영 동물, 갑각류 이런 것들 많은데 이걸 다 여기 빼고요. 중요한 것부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뭘 해요? 에볼루션을 하죠. 네. 그렇죠? 에볼루션을 하다가 이제 의미 있는 게 뭐가 나타나냐? 최초로 등뼈를 가진. 최초로 등표 고생대에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어류가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어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의 가장 큰 의의는 등뼈를 가진 최초의 생명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등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등뼈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이 모여서 조금 그 이전의 생명체들보다 좀 더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등뼈예요. 등뼈. 맞습니까? 중추신경계가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초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 Centralized. 그다음에 얘에서 이제 다음 단계에 뭐가 나오냐? 양서류가 나옵니다. 양서류. 양서류란 뜻은 양쪽에서 모두 살 수 있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양서류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그래서 개구리나 도룡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양서류의 특징은 드디어 최초로 어디에 올라와 살기 시작했다? 육지에 올라올 수 있게 됐다. 근데 완전히 육지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도 있고 육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냐? 그 다음 단계에 파충류가 나와요. 파충류. 파충류 중에 뭐 힘센 애들은 멸종해버렸죠. 파충류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공룡이 있었는데 멸종됐고, 그 외에 지금 볼 수 있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유력한 설은 운속 충돌에 의해서 급격한 추위로, 운속이 충돌하니까 화산이 막 터지고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식물이 죽고, 식물 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워낙 공룡들은 덩치가 컸기 때문에 추위에 또 그만큼 약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덩키 크고 뭐 이렇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예, 안녕하세요. 자, 뭐 어쨌든 지금도 볼 수 있는 파충류는 뭐가 있나요? 뱀. 뱀, 그렇지. 오, 뱀, 거북이, 악어, 이런 것들이 파충류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얘들이 추위를 드디어 몸에 털이 난 녀석이 그 다음 단계로 진화 단계에 나옵니다. 최초로 털이 난 녀석이 너무 누구냐? 바로 조류입니다. 조류. 됐습니까? 자, 지금 조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전부 다 누가 조류로 변했다? 공룡들이 조류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반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조류에는 양이 있어요. 아니죠. 요 양은 조류 새들, 새들. bird. 얘가 양이라서 오케이. 자,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드디어 뭐 그런 겉으로 보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특징은 이 전까지는 변온 동물이었어요. 변온 동물. 콜드 블러디드 애니멀스였어요.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똑같이 바뀌는 애들이었어요. 주변이 따뜻하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추워지면 기온이 낮아지면 애들은 동면을 하거나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류는 드디어 무슨 동물이 됐냐면 최초의 항온 동물이에요.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 추위와 관계없이 항상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대신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먹이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항온 동물부터 그래요. 자, 그 다음 단계에 나온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죠.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된 것 같네? 자, 포유류의 가장 큰 특징은 드디어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전까진 다 알 낳았어. 물고기 알 낳죠? 개구리 알 낳죠? 거북이 알 낳죠? 그렇죠? 맞습니까? 새도 알 낳잖아요. 네. 드디어 알을 안 낳아요. 알을 낳. 물고기는 어류. 아. 물고기 어짜. 물고기 알 낳아요? 예. 연어알 같은 거. 물고기 낳잖아요. 자, 구피 있죠. 구피. 구피 말이. 구피는 몸 속에 알을 낳는 거야. 자기 몸 속에 알을 낳아요. 근데 며칠. 그걸 뭐 난태생이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새끼 낳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몸속, 그러니까 원래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알을 쫙 뿌려놓으면 수컷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정자를 쫙 뿌리고 그러면 수정이 돼서 새끼가 되어서 물고기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원래인데 그 구피 같은 애들은 자기 알을 보호하려고 자기 몸에 주머니 같은 게 생긴 거야. 자궁 같은 게 생긴 게 아니고 사람처럼. 그냥 알을 낳는 주머니가 있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부화를 시키는 것일 뿐이야. 알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구피 보면 새끼 낳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새끼 낳는 물고기도 새끼 낳는 거 아닐까요? 알을 낳는 거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그 외에도 포유류는 계속해서 항온 동물이고요. 우리 36.5도를 유지해야 되죠, 사람들. 됐습니까? 항온 동물이고 그 다음에 알 낳지 않고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뭐 몸에 털이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괜히 시간 갔네.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 알 낳는 거 사자 알 보면 선생님한테 주세요. 됐습니까? 개 알 그렇죠. 찾으면 선생님한테 주세요. 됐습니까? 새알은
아, 개알. 개알. 새알 말고요. 개알이나 사자알, 뭐 토끼알, 뭐 이런 거 있죠? 토끼? 양알. 토끼 새끼다. 어? 양알, 뭐, 소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발견하면 선생님한테 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꼭. 됐습니까? 이제 정말 눈치 빠른데. Dolphins don't lay. 그래서 돌핀들은 뭐 하지 않는다? Lay 하지 않는다. 무엇을? X를 달걀 낳지 않는단 말이죠. 계란 낳지 않는단 말이죠. 계란은 참 다가리고 알을 낳지 않는단 말이고. 자, 그러면 instead의 뜻이 대신인데 그럼 뭐 하는 대신에야? 아, 그러니까 대신인데 뭐 하는 대신에 아기를 낳는다고 한 거야. 뭐 하는 낳는 대신에. 그렇죠. 알을 낳지 알을 낳는 대신에니까 instead는 instead of laying eggs. laying은 왜 돼야 되냐? 알 낳다 대신에야. 알 낳는 것 대신에야. 알 낳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instead of laying eggs죠. Instead of laying eggs, 알 낳는 것 대신에, 알 낳는 대신에. They give, dolphins give birth to babies. 새끼를 낳는다. 고래도 그렇죠, 고래. 그렇죠? 오케이. 또 바다에 사는 것 중에 뭐 물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애들도 다 포유류죠. 그렇습니까? 상어는 어류입니다. 상어알은 주머니처럼 생겼어. 저 뭐야 필통처럼 생겼어. 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상어알은. 되게 질기고요, 껍질이. 상어 배가는 안에 캐비어 있지 않나요? 캐비어는 그걸 보고 캐비어라 그래요, 지느러미. 아, 샥스핀이구나, 그거는. 캐비어는 철갑상어다, 철갑상어알. 그러니까 철갑상어가, 이름이 철갑상어라서 그렇지, 상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녀석이야. 상어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있죠. 네, 여름에 가끔씩 그 바다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도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는데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애들이 따뜻한 바다에 살거든요. 저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점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상어가 이제 가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해녀들은 한 번씩 공격당하고서 사고 났다는 얘기가 뭐 한국 상어 사고 이렇게 뇌 입어보세요. 돌고래도 그걸 오지 않아요? 네, 돌고래도 오고요. 돌고래는 많이 옵니다. 돌고래들은 돌고래 중에서 돌고래랑 비슷하게 생긴 범고래라고 있거든요. 걔들은 완전 무서운 애들이야. 그냥 걔들이 상어보다 아마 더 무서울 거야. 상어는 혼자 사냥하더라. 범고래들은 같이. 무리 사냥합니다. 무리 사냥. 그러니까 늑대, 바다의 늑대라고 불려요. 걔들은 범고래들은. 오케이. 그다음에 their babies feed on. feed on이 뭐였으니까? 먹고 살다. 그러니까 그 돌고래 새끼들은 먹고 산다. 뭘 먹고 산대요? 밀크는 밀크인데 어떤 밀크? From their mothers. 그렇죠. 어미로부터 나온. 됐습니까? 젖을 먹는단 말이죠. They breed. 돌고래들이 뭐 한다? 숨을 쉬는데. 그렇죠. 워터를 숨 쉬는 게 아니고 뭐를 숨 쉬는 거야? 에, 공기로 숨을 쉰단 말이죠. 뭐를 사용하여? 그렇죠. 그래서 this 이것이 바로 이유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 뭐 하는 이유다? Dolphins가 go above the water. 물 위로 올라오는 이유랍니다. 언제마다? 매 몇 분마다. 됐습니까? 뭐, 몰라, 뭐, 그 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5분? 뭐, 10분? 뭐, 모르겠어요. 한 뭐, 그 정도마다는 올라와야 될걸요? 오케이, 뭐, 향유고래 같은 애도 오래 있을 수 있고요. 덩치가 크니까, 폐도 크겠죠. 그래서 물뿌리죠. 향유고래 같은 애. 오케이, 수고도 했습니다. 오케이, 문제풀이하고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